물건을 옮겨요. 동그라미야, 어서 와. 뭐 타고 왔어? 나? 버스! 버스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맞아, 맞아.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가위로 종이를 오리고 있어. 또 수레로 짐을 옮기네. 기계들이 많으니까 너무 편하다. 기계? 그럼 빨래집게랑 야구방망이도 기계라고 해? 응, 힘을 써서 움직이는 것들을 모두 기계라고 해. 이제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준비해요. 종이 조각, 고정핀, 스티로폼 공, 긴 네모 종이를 X자로 겹쳐요. 두 종이가 만나는 곳에 고정핀을 끼워요. 손잡이 종이를 X자로 겹쳐요. 두 종이가 만나는 곳에 고정핀을 끼워요. X자 종이와 X자 종이를 겹쳐요. 두 종이가 만나는 두 지점에 고정핀을 끼워요. 아래쪽을 양쪽으로 잡고 움직여 봐요. 실험 원리를 탐구해요. 로봇팔을 움직이면 공을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구나. 기계는 물체에 주는 힘의 모습을 바꾸어 물체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기계 덕분에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키워봐요. 생활 속 기계들. 생활 속에는 단순한 기계도 있고 복잡한 기계도 있어요. 단순한 기계는 사람의 손을 이용해 하는 것이고 복잡한 기계는 자동으로 움직이며 복잡하고 정교해요. 동물을 닮은 기계도 있어요. 바닷속 잠수함은 향구레를 닮았어요. 굴착기의 커다란 삽은 두더지의 앞발을 닮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